야고보서 1장입니다. 성경말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1페이지 제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리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비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야고보서를 한 장씩 해볼까 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열두 제자 중에 야고보는 죽었고 목을 쳐서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다. 열두 사도 중에서. 근데 이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마리아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잘 못 믿었어요. 잘 못 믿고 형님이 뭔 개소리를 저렇게 많이 하고 다니나, 난 참 희한한 형을 하나 가졌다, 남사시럽다, 이렇게 가 막 형님을, 형님 좀 그만하세요 하고 잡으러도 다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형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옆에 창을 찔려갖고 죽었는데, 자기 눈으로 봤는데 형님이 살아나서 야고보야, 너는 내가 살았을 때 뭐 이상한 형인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서프라이즈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아이고 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자기 형님인데 예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형님인데도 종이라고 자기 위치를 확실히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지위를 알면은 우리도 자기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초대교회의 수장으로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베드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정말 자기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형님을 쭉 지켜봤잖아요. 그 다른 제자들보다 어쩌면 더 많이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형님이 어릴 때 그래서 그래 이상한 짓을 했구나. 막 그런 그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같이 살아보면 또 은혜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살아보면 흠이 나오죠. 그죠? 아, 정말 저 사람 없으면 난 정말 이 세상 살 기분이 안 나 할 정도로 사랑했다가도 결혼하면 많은 것을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정말 겉으로 그냥 이렇게 갔다 왔다 지나고 눈인사만 할 때는 몰랐는데 정말 같이 살아보거나 가까이 지내보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겉으로는 뭐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데 참 같이 살아보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하다,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하다, 생각보다 겸손하다, 생각보다 사람이 편하다, 뭐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까칠합니다, 같이 다들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가면 참 좋은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자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 정말 양 목사님하고 사는 남편은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럼 내가 우리 남편한테 가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 남자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던데? 이러면 우리 남편이 같이 살아보라 그래. 그렇게 하죠. 근데 같이 살아보고 인정하는 사람, 진짜 그 사람 진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이 간증과 자기 설교는 예수님과 같이 살아본 자가 하는 말이라서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야고보서를 오해를 해가지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지푸라기 복음서라 그랬어요. 지푸라기. 그래서 너무 행위를 강조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행위를 강조해서 이 야고보서는 읽을 필요도 없다. 성경에서 뺀을 빼야 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이 야고보서를 오해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기독교의
역사의 단계에 있을 때 그런 말들 했어요. 근데 사실 믿음과 행위는 다른 게 아니고 뭐예요?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를 그 믿음을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증명된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바이블, 영어로 된 메시지 바이블을 우리가 교실 목사님이랑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좀 통독을 하는데요. 메시지 바이블 보면은 예수님을 믿어라. Believe in Jesus. 이런 말을요. 전부 다 어떻게 해놨냐면은 제가 보니까요. Change your life. 이렇게 다 해놨어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구절은 전부 네 삶을 바꿔라. 그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분이 정말 이 책을 하나님이 내라 할 정도로 영성이 높구나. 하나님이 그 메시지 바이블을 내라고 편찬, 출판하라고 권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사실은 자기 교인들에게 성경을 재미있는 버전으로 번역을 해서 설교를 하던 말씀이었어요. 그걸 다 모아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너희 성도들에게만 보여주지 말고 세계에 출판을 해서 다 보여주라. 그렇게 해갖고 나온 게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그 앞에 써놨더라고요. 메시지 바이블 앞에 서론에. 그래서 보면은 Change your life 이런 말을 많이 해놨어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이제 영어권에 사니까 영어로 한번 해봅시다.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life. 예. 그래서 믿는 것은 삶이 변하는 거다.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삶이 변화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과 딱 맞아 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잘 믿어야 되느냐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죠. 내가 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이 예수님처럼 자꾸 변해간다는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많이 간다. 내가 하루 종일 성경을 많이 읽는다. 뭐 전도를 많이 한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 그런 건 다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툴, 도구입니다.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하나의 교재들이에요.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그걸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믿음 좋네. 참 많이 했네. 하루 종일 그냥 설거지도 안 하고 성경만 봤네.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삶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 야고보서는 삶이 변화되는 데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삶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그 전제를 알아야만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행위만 강조한다. 천주교처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이 복음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되면 이 야고보서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야고보서는 뭐다? 행위가 바로 믿음의 그 증거다. 행위는 바로 믿음의 그 열매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또 그 행위의 시초가 되는 것을 혀로 말하고 있어요. 혀.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없것이다. 혀. 뒤에 또 많이 나옵니다. 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은 내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잖아요. 내 몸 중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게 혀라는 거예요. 혀. 말이 변화되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되는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게 뭐다? 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내 삶은 내 말이 먼저 변해야 된다. 아멘. 자, 서로 옆에 사람에게 말해봅시다. 말이 먼저 변해야 된대요. 말이 변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가 혀를 제갈 물려야 됩니다. 혀
뼈를 재갈물리는 게 뭐예요? 이렇게 혀에 뭐 이렇게 딱 채우는 거 있잖아요. 이 돌 같은 거나 뭐. 그 어떤 사람은 이런 이 말씀을 지키려고 진짜 요만한 자갈도를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려 하다가 딱 입에 자갈이 물리잖아요. 요 돌이 들어있잖아요. 지금 차돌이. 그러면은 아, 이 말하면 안 돼. 재갈을 물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가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물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우리도 돌을 하나 이쁜 거 몰라갖고 하나 물고 다니는. 목구멍보다 좀 큰 거 물어야 될 거예요. 다행히 불뚝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자기 혀를 절제하는. 말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을 성령으로 하는, 그것이 믿음의 첫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첫 순종은 뭐다? 말을 순종해. 말을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교회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뭐 아무리 컨퍼런스를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자기 말이 안 변하면 믿음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리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말. 그죠? 말. 이 세상에서 어떤 임금님이 그랬대요. 어떤 신하 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를 배우느라 그랬대요. 그랬더만 이 요리사가 사람의 혀로 요리를 해왔대요. 사람의 혀로. 그러면서 왜 이걸로 해왔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요. 살아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 말만 하고 말로서 너무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을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말만 했어요. 그래서 이 혀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이 근육도 질이 좋아서 이걸로 요리를 해왔다 그래요. 그래? 임금님이 잘 먹었대요. 그리고는 임금님이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요리, 제일 맛없는 요리를 좀 해오느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또 사람 혀를 해가왔대요. 사람 혀를. 그래서 너는 저번에도 제일 맛있는 것도 사람 혀라더만 사람 혀밖에 가져올 줄 모르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니 임금님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살았을 때요 항상 말로서 남을 욕을 하고 상처를 주고 자랑을 하고 말로서 폭력을 하고 말로 너무나 많은 평생 죄만 지은 그런 사람이 죽었는 이 혀입니다. 그래서 이 혀는 근육이 독이 가득하고 뻣뻣하고 아마 제일 질기고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가 뭔가 과연 정말 저번 혀하고는 너무 다르게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정말 정말 우리 운명을 움직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요. 이 말이 배로 말하면 뭐다? 키다. 그래서 키. 배가 이 키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그 키를 이렇게 하면 요리가고 저렇게 하면 조리가잖아요. 피쉬. 물고기가 꼬리가 키예요. 물고기 꼬리가 키거든요. 물고기가 꼬리를 요렇게 하면 요리가고 요렇게 하면 요리가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면 꼬리가 없어가지고 헤엄을 잘 못 쳐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배가 큰 배도 이 키를 딱 방향을 놓는 대로 배가 갑니다. 작은 키가 이 배를 방향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작은 키가. 그래서 우리 이 혀가 우리 말이 언어 생활이 내 인생의 방향을 다 결정한다. 언어 생활이.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이 언어를 훈련을 해야겠어요. 그죠? 따라해봅시다. 언어를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훈련하자.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인생이 매스하고 막 힘든 그런 크라이시스가 오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어때요? 말이 개판이죠. 웃기는 말로. 말을 들어보면요. 아, 다들 다 나와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한 시간만 딱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다 나와요. 자기가 아무리 뭐 점잖은 척하고 뭐 고상한 척하고 겸손한 척해도 그 척하는 까지 다 보여요. 그죠? 그러면 솔직하게 하는 사람보다 이거 더 문제가 많아요. 그걸 척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하나님은 척하는 거 제일 싫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야, 솔직히, 차라리 솔직히 까라. 척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내 눈에 다 보인다. 그죠? 다 보여요. 근데 우리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래요? 자백해라. 따라해서 자백해라. 자백해라. 자백하면 돼요. 자꾸 자백하면 돼요. 순간순간. 아, 하나님.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럼 하나님이, 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또 안 그러면 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가 뭐, 우리 접시를 깨고, 접시를 확 깨고,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뜰빵 해갖고요. 접시 하나 깼어요. 아, 괜찮아. 깰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깨놓고, 누가 접시 깼네. 이러면, 내가 다 봤어. 몰래. 근데 자기가 깨놓고, 누가 깼지? 뭐, 이렇게 하면, 그 용서해주고 싶어요? 용서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자백하는 게 최고 복 받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백만 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근데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자기가 잘한 척하고 자기가 더 착한 척하고 자기가 완벽한 척하고 척하잖아요. 그럼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죠. 기도를 둘 다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럼 세리는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요. 십일조도 잘 내고요. 저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요. 저는요, 돈도 잘 벌고요. 마누라한테도 잘하고요.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얼핏 들으면 좋은 말 같죠? 파든? 바리새인이. 예.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옆에 세리가 왔어요, 세리가. 세리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가 막 죽잖아요. 자기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는 내용을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개도 못 들었다 그래도 있어요, 세리는. 그래서 감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정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을 정말 쳐다보기도 부끄러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자백할 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죠. 없죠. 없죠. 그 마음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남을 비판하기 전에 니를 먼저 돌아봐라.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을 이렇게, 야, 너, 너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하면요. 하나는 남을 비판하지만 세 개는 자기를 비판해야 돼. 세 개는. 안쪽으로 들어온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또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다잖아요. 하나님. 위로 삿대질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딱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허물을 빨리 세 개를 더 빨리 적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의 허물 딱 한 개 말할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노트를 빨리 꺼내서 내 허물 세 개를 빨리 찾아봐.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요. 그러면은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뭐가 자백해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래? 내가 전부 잘한 것 같고 내가 전부 잘난 것 같은 착각이 될까요? 하나님, 나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어떡해요? 이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복인 것 같아요. 근데 아예 그런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암 말기예요. 영적으로. 회생불능. 그죠? 의사가 암 말기입니다. 그냥 적당히 사시다 가셔야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의사거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 말씀이 그래 너희 또 바리새인같이 그 의인들은 내한테 안 와도 돼. 그래도 너 내한테 안 와도 자백 안 해도 천국 가니까 이 죄 많은 세리와 창기와 이 술꾼들과 이런 자칭 죄인들 너희들만 오면 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 모두 다 병들었다. 너희 모두 다 죄인이다. 너희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그걸 내가 고쳐주러 왔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내한테 올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도 내가 몸이 안 좋아요. 어디 아픈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병을 인정해야 병원에 가지. 그렇죠? 아무리 뭐 아파도 나 병 아니야 이거. 뭐 사람이 아플 수 있지 이 정도야. 이렇게 자꾸 자기가 생각하면 병원에 안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 오빠가 이 콩팥에 암이 생겨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콩팥이 자꾸 아픈데 오빠가 일이 많고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자꾸 이 진통제 있잖아요. 진통제만 자꾸 사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또 그때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약국에 가면 마음껏 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리돈부터 여기로 말하면 뭐요 그런 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약을 그냥 한 바퀴씩 먹으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도 안 듣는 고통이 온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콩팥이 완전히 간 거예요. 암이 걸려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악화될 때까지 안 올 수가 있었냐 병원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진통제만 먹었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내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가서 그냥 기도하고 천국을 가시도록 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속에 있는 깊은 그 병을 발견해내야 돼요. 영적으로. 자꾸 그냥 그 마취제만 진통제만 자꾸 먹으면 안 돼요. 진통제가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닌다, 친구랑 골프 치러 다닌다, 게임하고 논다, 노래방 가서 논다, 아니면은 교회 가서도 깊이 회개 안 하고 막 그냥 프로그램만 참여하고 온다, 기도를 해도 바리새인처럼 한다, 또는 자기 회개 기도는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중보 기도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아프리카부터 저 미국까지 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자기 회개를 안 해.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 그만하고 회개를 하라고. 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막혀있는데 뭔 기도가 올라가요? 그 기도는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요.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깊이 쓴 뿌리가 있는 것을 암뿌리가 영적으로 암이 걸려있는 것을 종합진단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서 자꾸 종합진단할 필요 없어요. 그 해봤자 자꾸 화학약물만 자꾸 많이 넣은 걸 검사해가지고 내 아는 분은 대장이 어떻는가 검사하다가 대장암 걸렸어요.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 성마장 하는 사람인데 대장암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장이 좀 아파가지고 가서 대장 그 검사를 했는데 그 약물에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약한 대장이 암이 됐다는 거예요. 염증이 돼가지고 이렇게 세상 만상에.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걸피다 종합검진 그거를 예약을 해놔요. 자기 따라 나를 사랑해라. 나 한 번도 안 받았어. 그래서 내보고 이거 돈 날라가는데 돈 날라가 내가. 돈 하나도 안 아까워. 그래서 자기가 또 가서 취소하고 찾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적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해봅시다. 영적, 영적 종합검진을, 종합검진을 받자. 그래서 자꾸 자기가 나 괜찮아 나 이만하면 괜찮지 나 보통 남자보다 괜찮잖아 보통 여자보다 이만하면 됐지 자꾸 이렇게 자기를 커버하고 자기를 자꾸 그렇게 미화하고 척하고 또 자기 양심에 이래 소리가 올라오는데도 시끄러워 양심 아니 시끄러워 다 그러잖아 내만 그러는 게 아니고 딱 이런 식으로 양심을 자꾸 둔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암이 우리 그 콩팥 암으로 죽은 사람처럼 마지막에는 이 회생 안 되는 말기가 되거든. 그럼
암이 전체적으로 몸에 퍼져가지고 내가 22살인가 그건 아가씨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얼마나 답답하면 자기 가족이 이 아가씨를 우리 목사님들 세미나에 앞에 그냥 갖다 눕혀놨어. 22살은 아 처녀를 전 목사 수백 명이 기도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어디가 암인데요 이랬더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암이 걸렸대. 그러니까 온 몸이 그냥 다 암이야. 아가씨가 빼빼한데. 그래 우리가 뭐 온데 그냥 다 선언자가 기도했는데 어찌 된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이 이렇게 된다. 영혼이. 그래서 병도 그 뭐랄까 아주 작을 때 자발하잖아요. 그래서 죄도 작을 때 빨리 그거를 파내고 수술을 하고 약을 발라야지 죄를 자꾸 감추고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그 죄를 처리할 때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야 되고 너무 이 뭐 허파는 다 갔습니다. 그럼 허파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그만큼 손실이 오는 거죠. 손실이. 암이 깊어지면.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하려면 말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말이 변하려면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맞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변하려면 그 안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 여기 보면 말씀이라는 말이 어디 있는데 말씀을 온유함으로 21절 보세요. 21절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디에 있는 말씀?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죠? 성경책에 쓰여진 말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머리에만 있어도 안 되고 어디에 심어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말씀이 심어져요. 자, 따라해봅시다.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깊이 심어져야 된다. 이 작업을 내 마음이 뭐예요? 더러운 악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 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거는 그냥 똥 싸면 돼. 그러나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 왜? 그 마음에서 나오니까. 그 마음에 교만과 혈기와 자랑과 악독과 포악과 험담과 분쟁과 투쟁과 음란과 뭐 밤새도록 해도 못하는 이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거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부족하고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지 뭐예요?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네 말이 너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내 마음에 그런 악독, 포악, 자랑, 교만, 이기심 이런 것만 있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마치 빨대로 쭈르륵 빨으면 코카콜라 빨으면 코카콜라 올라오고 사이다 빨으면 사이다 올라오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입을 열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게 자연적으로 그 말로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독하고 더러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성령의 불로 다 자꾸 태워버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꽉 심어놔라 말이야. 말씀을. 그러면은 말을 입을 딱 열면 뭐만 나오겠어? 말씀이 나오지. 코카콜라 들어있으면 코카콜라 나오잖아. 그죠? 애플 주스 들어있으면 애플 주스 나온다고. 악독이 들어있으면 악독이 나오고 말씀이 들어있으면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럼 말씀은 또 뭐요? 이 성경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나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 착각하는 게 특히 이 보수 단체에서는 이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 성경 밖으로. 그렇게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이 성경만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다.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은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러잖아요. 말씀을 읽으라 했어요, 말씀을 들으라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나니. 말씀을 들으라 하죠. 왜? 내 안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직접 말을 합니다. 주로 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도 그분이 내 인생에 맞게, 내 캐릭터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레마라 하잖아요. 사람마다 같은 구절을 봐도 그죠? 느낌이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집에 이건 실화예요. 어떤 남자가 젊은 남자가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어요.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도둑질을 이렇게 하고 나머지 뭐를 하나 봤는데 조그만 요런 포켓 성경 있잖아요. 그 예쁜 포켓 성경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도둑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펼쳐봤대요. 근데 딱 펼치는 그 장이 해필면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걸 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깜짝 놀라가지고, 아유, 이 책이 뭐, 아는, 이 유명, 무슨 책이다. 자기 이제 예술을 모르니까. 그래, 그것도 훔쳐가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열심히 읽어보고,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총각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마누라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신기한 일이 있어. 옛날에 내 방에 어떤 도둑이 들어왔는데요. 다른 건 다 놔놓고, 내 포켓 성경을 훔쳐갔어요. 이러는 거야. 그 도둑이 그 남자였어요. 그런 일도, 실화예요, 실화. 네. 왜냐면은, 이 레마예요, 레마. 내가 이렇게 도둑질 하지 마라. 보는. 도둑지 마라, 이거 보는 거고, 그 도둑놈이 현장에서 도둑질 하지 마라, 보는 감동이 완전 틀린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계속 말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설거지를 하든지, 밥을 하든지, 놀든지, 자든지, 항상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부부, 가장 비유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예요. 그죠? 부부는 항상 붙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쇼를 해도 부부한테는 쇼 못해요. 어디에 능청 뚫고 있노? 거짓말하고 있노? 내가 다 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부부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은 참 어려워요. 자기들이 죽어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어요, 내한테. 자기들만이 말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느낌이라도 하나 있어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배일은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부부는 옆에 있지만 그분은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있다고. 아, 부부는 이 잠깐에서 나 오늘 혼자 있고 싶어. 들어갈 수 있어 방에. 근데 예수님은 떨어놓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든 함께 가요. 나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다니까. 따라오세요.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계신다. 계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계시면은 여러분 그분과 친해야 되겠어요? 안 친해야 되겠어요? 친해야지. 부부가 같이 살면 부부가 말을 해야지. 그죠? 부부가 같이 왜 살아? 말도 안 해. 밥도 따로 먹어. 어? 밥도 뭐 스케줄도 일절 몰라. 아무것도 나눔이 없어. 내 마음대로 다 해.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네가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면 이게 부부 바로 결혼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단 말이에요. 주님이 야 왜 오늘 니 왜 화났니? 이러면 아 주님님 있잖아요. 내가 좀 속이 상해요. 이렇게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그분을 뭐 무시 때리는 거야? 안에 넣어놓고.
그분에 대한 대접이 아닙니다. 그분을 자꾸 존경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자꾸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제시는 나를 너무너무 밤 어제도 2시까지 내를 말을 시켰어요. 엄마가 너무 배울 게 많다고 자꾸 말을 해요. 그리고 내가 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따라들어. 그래서 어쩌고 나도 또 좋죠.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나 엄마가 좋아. 엄마 옆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래 내가 얘는 복이 많다. 나는 그런 엄마가 없었다. 그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요. 주님께. 주님께 계속 말을 걸어요. 주님, 갈라디아서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저 그 사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주님, 이건 어때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주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딱딱 속에서 이렇게. 그게 묵상인 것 같아요. 주님과 계속 교통. 근데 마귀는 이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마귀는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를 자꾸 떨어놓는 거예요. 다른 거 재미있게 자꾸 해요. 야, 뭐 지금 축구 봐야지. 야, 지금 놀러 가야지. 야, 지금 뭐 가드닝 해야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하라고요. 주님, 아, 주님 나팔꽃 이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어요? 아유, 고양이도 빗질을 하면서. 아유, 주님, 고양이는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지게 해놨어요? 감사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엑서사이즈를 많이 하네요. 오늘 아침도 내가 다 닦았어요, 여기. 엑서사이즈를 많이 해.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하면서, 어? 하,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 주님, 아, 이 누룽지는 잘 안 지네요. 내 마음에도 이런 때가 있는가 봐요. 이거 확 긁어주세요. 내 마음에도 이런 더러운 죄가 있으면, 잘 안 씻으시는 죄가 있으면 긁어주세요. 어? 잡초를 뽑으면서도, 주님, 이 잡초처럼 내 마음에도 더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나지 말라고, 날마다 기도해도 자꾸 나는 잡초 같은 죄가 있어요. 계속 뽑아주세요. 어? 그렇게 주님과 해라는 거예요. 그냥 혼자서 막 다른 생각하고, 아, 어쩌면 돈을 벌까? 빨리 이 집을 잘 가꾸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1억 더 얹어 팔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그래가 좀 더 큰 집에 가고, 2층 집을 사고, 막 이런 머리, 계속 돈 버는 머리 돌린다든지, 어? 아니면은 뭐, 뭘 먹으면 얼굴이 예뻐질까? 피부가 어떻게 되면 좋아질까? 뭐, 어? 마사지는 뭘 하면 좋아질까? 맨 그런 생각만 한다든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하세요. 네. 주님, 제가 집이 좀 작은데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집이 좀 작은데요. 주님, 조금 더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 생각은 어때요? 항상 주님 생각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주님 생각이 그렇죠? 제가 짐을 줄일까요? 아니면 방 하나 더 있는 데로 이사를 하는 게 나을까요? 주님이 만약에 방 하나 더 있는 데 주고 싶으면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누구를 만나봐라 하든지, 야, 됐다, 짐 좀 버리라 하든지, 뭐 이렇게 딱 감동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나는 심심하다는 사람들은 아직 너무 어린 것 같아요. 심심하려고가 없어. 나는 누가 오면은 방해가 돼요, 오히려. 죄송합니다. 오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와도 돼요. 그러나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정말 좋아요. 주님과 계속 얘기하고, 또 성경도 막 버전도 이거 보다가 저거 보다가 같은 구절인데도 또 다른 버전으로 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유나 씨가 유대인 성경을 사줬잖아요. 그걸 내가 또 사주가 또 재밌어 가지고 보는 거예요, 내가. 근데 아, 단어가 또 틀리거든요. 같은 영어 단어라도 다른 단어를 써요. 다른 버전에는. 그러면 다른 감동이 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계속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나라는 걸 뭐예요?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심은 모시고 있어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풀어줄 때 이 말씀을 좀 알아야 알아듣지. 그죠? 알아야. 내가 아는 분이 뭐 30년인가 40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을 한 걸 다 받아 적었다더라고. 근데 내가 보고 필체도 아주 좋아. 숙명여대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전부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자기 성경을 본 적이 없으니까 주님이 성경 말씀을 다 불러주는데 어찌 그리 펜글씨도 잘 썼는지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단은요,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스토리라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이 야, 그 이삭이 그랬잖아 이러면 이삭이 뭐예요? 이삭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런 얘기는 못 해주고, 그죠? 그냥 도둑질 하지 마라. 성경하고 관계없는, 스토리하고 관계없는 얘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어? 결 부리지 마라. 성질 좀 내지 마라. 이런 건 해줄 수 있지만, 야,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낳았을 때, 뭐 이런 말 하면 통 못 알아들어. 그럼 주님 그런 깊은 걸 못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으세요. 성경을 자꾸 읽는 것이 이게 이제 기초 작업이고 순종이에요. 아, 읽어도 뜻을 모르겠어요. 읽어도 다 까먹고 나는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읽어놔요. 읽어놓으면 주님이 생각나게 해줘요. 녹음기가 돌아갈 때는 소리 안 나죠? 근데 털면 다 소리 나요. 그냥 다 반응은요, 딱 그게 필요할 때 되면 주님이 탁탁탁, 왜냐면 이미 내 뇌에는, 내 세포에는 들어있거든요. 이 뇌가요,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이 뇌를 다 채우려면 얼마 걸린다고? 300만 년 걸려야 이 뇌를 다 채울 수 있대요. 이 뇌를 정보를. 근데 300만 년은 크면 300년도 못 사는데 우리가. 이 뇌를 그렇게 다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용량 큰 이 뇌를 넣어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늙어서 뭐 나는 공부가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내 10분의 1도 못 썼다니까. 성령으로 하면요, 다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은 믿음은 삶이 변화되는 것으로 증명한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믿음 좋아. 뭐 목사, 뭐 박사, 신학 박사, 교수님. 그래도 이렇게 딱 말해보잖아요. 그러면 살아가는 사고방식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그럼 그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천국에 가면 입만 와가 있대, 입만. 입만 하도 주여주여 해가지고, 거짓말, 이게 농담인데, 입만, 저디만 동동동동 떠가지고, 천국에 와 있다네. 몸은 못 오고, 몸은 다 지옥 가고, 입만 천국에 와 있으면 뭐 하겠어.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증명합니다. 행위라는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게 뭐라고요? 말이 변화돼요. 자기 말이 변화돼요. 자기 말이 이기적인가, 항상 폭력적인가, 위협적인가, 자랑적인가, 어?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 그 믿음이 매우 매우 위험한 믿음입니다. 말을 조심하세요. 특히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첫째, 아 미치겠다, 죽겠다, 돌아삐겠다,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고 싶어요? 아, 절대 절대 여러분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봤어요? 나는 아무리 미치고 싶어도 아 살겠다, 할렐루야, 아 저 사람 때문에 살겠네, 살겠어, 이렇게 하지 죽겠네 안 합니다. 왜? 나 죽기 싫으니까. 나 영원히 살 거니까. 지금부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부정적인 말 하면은 천 원씩 헌금하면 넣으세요. 회개하는 값으로. 아니면 따로 통을 해서 모아갖고 맛있는 걸 사 먹든지 해야 되겠어요. 저 벌금통을 하나 따로 만드세요. 그래서 자진해서 천 원 갖다 넣으세요. 아이고 내가 미치겠네 했네. 그럼 또 천 원 갖다 넣어. 그래요. 남을 또 공격하는 말, 남을 까는 말, 어? 남에게 상처를 알지, 자기가 의식 중에 잘 몰라가는 게 괜찮아요. 근데 고의적으로 자기가 아유 그래 내가 니보다 낫지 이런 교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했잖아요. 어? 남을 바보라 하면 어쩐다 했어요? 지옥간대. 지옥포를 맺히면 안 돼서 멍청아, stupid, fool 이런 말 하면 심판을 간다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항상 말로서 소금을 고루 치는 것 같이 하라. 그치? 은혜롭게 말해라. 항상 남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그렇게만 하면, 저도 본래 말을 참 시니컬하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제가 입에 재갈을 많이 물리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냥 내가 어떤 데는 내 입을 그냥 인두로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찢은 적도 있어요, 내가. 뜨거운 젓가락으로 빨아가지고. 입이 두 줄이 쫙 났는데, 내가 내 스스로,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입으로 죄를 많이 지으면 내 손으로 내가 내 입을 찢이겠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말이 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것이 인내. 자, 이제 처음으로 가봅시다. 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게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죠. 에? 입에는 달아요. 근데 배에는 쓰다는 말이 뭐예요? 소화시키고 그게 이제 내 체질이 변화되기까지는 굉장히 시련이 와요.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지금도 내가 뭐 이런 설교하니까 아이고 미치겠네 이런 말 안 해야지 아이고 웃었다 웃긴다 하하하 웃었죠? 근데 막상 미치고 싶은 순간이 오면 어때요? 그 미치겠네 말을 안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부부끼리도 막 그냥 쉬기 볼라 이런 말 하잖아요. 어? 남자들 특히 그런 말 잘하고 여자들도 그런데 그런 말 요 입에서 톡 튀나올라 할 때 그걸 안 하기가 너무 힘든 그게 시련이에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자꾸 성령에 불러 막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진짜 몸부림을 치면서 자꾸 그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서 삶이 바뀝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어서 말이 바뀔 수도 있지만 말이 먼저 바뀌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기 말을 자기가 듣거든요, 자꾸. 그래서 미치겠네 하면 진짜 자꾸 머리가 잘 미쳐요, 이 사람. 왜? 항상 듣던 말이니까 자연스럽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자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든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해결해줘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무조건 반사적으로 그 말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상대적으로 자꾸 말을 해서 키우고 또 생각으로 말이 또 믿음의 말이 나가고 이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이루라. 4절 보세요. 인내를 뭐요? 컴플리트. 영어로 보면 컴플리트. Perseverance. 인내를 견디는 거, 견디는 거. 욕이 하고 싶고, 그냥 공격이 하고 싶고, 남을 무시하고 싶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싶고, 그러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 그죠? 이걸 다 뱉으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라? 참아라. 인내함으로 말을, 그 말을 바꿔라. 아, 확 죽여볼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복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복 받아라.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그게 능력이에요. 뭐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문둥이를 맞추고 뭐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을 온전히 지키라 그랬죠. 성경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성을 지키는 자보다 더 강한 자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연습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다 무너진다. 그게 뭐예요? 무너진다는 게 바로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를 그 인내를 컴플리트 하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집니다. 구원도 안 됩니다. 다 무너진다고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나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 목사였는데 다 필요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연습해라 그랬죠. 거기 보면 프랙티스라는 단어를 써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행한다는 말이 영어로 보면 프랙티스라고 돼 있어요. 따라해 주세요. 프랙티스. Practice make perfect. 그렇게 돼 있잖아요. 프랙티스를 자꾸 하면은 퍼펙트하게 된다. 그래서 뭐든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퍼펙트 해라고 말하지 않아요. 프랙티스 해라고 하지. 알겠습니까?
퍼펙트. 어, 나 어차피 안 되잖아. 인간은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 포기할래. 그게 아니고 퍼펙트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근데 내가 할 거는 뭐예요? 프랙티스라, 프랙티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보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노력하고 노력하고 자꾸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입을 절제하고 삶을 절제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삶을 살고 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막 프랙티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갚아줍니다. 난데없는 횡재가 와요. 횡재가 온다고요. 분명히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서울대학 들어갈 실력이 안 되는데 서울대학 들어가는 수가 나오고 어? 분명히 출세할 실력이 안 되는데 출세하는 일이 와요. 이 세상에서 안 돼도 또 영원한 영광이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프랙티스, 프랙티스. 따라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말하세요. 퍼펙트가 아니고 프랙티스다. 퍼펙트가 아니고 프랙티스다. 네. 프랙티스 하세요. 서로. 그래서 가장 내가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부부, 친구, 가족. 가족. 가족이 프랙티스 대상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족은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시험지다. 따라서 가족은 가족은 내 믿음의 시험지다. 내 믿음의 시험지다. 시험지요, 시험지. 아우 저 여자가 나를 죄짓게 하네 자꾸만. 그 여자는 내 시험지라니까 시험지. 그럼 학생이 시험지를 자꾸 어 타트라면 어떡해? 왜 자꾸 선생님이 시험지를 줘? 어? 내 시험지야. 시험지 때문에 내가 진짜 인생이 안 되네, 내가. 이 시험지 이것만 없으면 살겠다. 그럼 시험을 쳐가 합격을 해야지 이 사람이 점수를 잘 받아서 진급이 되고 승진이 되고 인생이 열리는데 시험 자체를 자꾸 안 친다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승진이 안 되는 거지. 자기 가족을 자꾸만 섬기고, 어? 이기심을 버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끼치고 이 프랙티스가 자기 믿음의 시험지라니까, 시험. 그 시험치를, 시험을 안 치면은 절대 출세가 없고 복이 없어요. 여기 뭐라 돼 있어요? 구비하여 온전히 부족함이 조금도 없게 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되죠.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잘 쳐야 복이 옵니다. 시험지를 자꾸 없애지 마세요. 아이고, 뭐 시어머니 긁어친다, 없애요. 남편 긁어친다, 이혼해요. 자식 긁어친다 고아원에 보내. 친구 긁어친다 다 잘라.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뭘로 시험하겠어요? 자기 몸으로 합니다. 자기 몸. 몸은 못 잘라내잖아. 아우 내 머리가 왜 이래 자꾸 내를 아프게 잘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몸은 달고 있어야 돼. 달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무 시험지를 안 받는 인생은 하나님이 못 잘라내는 시험지를 줍니다. 못 잘라내는. 그래서 시험지가 좀 쉬운 시험지 올 때 잘 치세요. 나중에 자기 몸에 막 그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걸린 시험지 이런 것도 시험지예요. 그 누구를 원망하랴? 원망한다고 암이 낫겠어요? 그러면 그때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뭐 교만했습니다. 내가 위기적이었습니다. 내가 뭐 어땠습니다. 세상을 좋아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막 죽자고 얘기하는 거죠. 어? 그러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암을 하나씩 없애주든지, 아유 그래 막 회개한 김에 천국 가자 이래 데리고 갈 수도 있고, 또 그 고통은 끝나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잖아. 고통이 겁나잖아. 죽음 뭐가 겁나? 딱딱 죽으면 되지. 고통이 겁난다니까. 고통이 안 죽이고 고통을 계속 준다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영원히 안 죽잖아요. 영원히 고통이잖아. 그래서 시험을 잘 치. 이 프랙티스를 누구하고 해야 된다? 가족. 따라해보세요. 내 가족은 내 가족은 내 믿음의 시험지다. 내 믿음의 시험지다. 시험지를 다 타면 서로 시험지. 서로 시험지. 그 시험 잘 치면은 시험 결과에 따라서 A냐 B냐 C냐 그 학점에 따라서 다음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그 시험을 못 치어내면은 복이 안 옵니다. 복이 안 옵니다. 그 시험지만 없으면 내 인생이 될 것 같은데 희한하게 그 시험을 안 치면 복이 안 온다니까. 그 시험을 쳐야 통과해야 복이 온다니까. 거기 몇 학점을 통과했느냐에 따라 복이 온다니까. A
학점 통과했으면 A 학점 복이 오고, B 학점 통과했으면 B 학점 오고, 어? D 학점 했으면 D 학점 복이 온다니까. 그래서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언제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요. 내가 미래에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하리라가 아니고 지금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그 시험지를 잘 프랙티스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말이 변해야 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6절, 27절 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혀를, 말을, 말이 변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속이지 마세요. 다 보여요. 사람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다 보여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 그럼 자기가 병이 걸려도 자기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죠? 팔이 떨어져도, 코가 떨어져도, 발가락이 떨어져도 안 아픈 병이 뭐가 있어요? 문둥병. 그 영적 문둥병이에요. 자기가 절대 죄가 안 느껴진다. 그 문둥병이요. 근데 조금 느껴진다. 심각한데 조금 느껴진다. 그럼 이건 초기 문둥병. 완전히 떨어져도 도저히 안 아프다. 악성 문둥병. 문둥병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예민하게 회개하고 회개하면은 이제 마음이 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퓨어하다. 하나님이 볼 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깨끗해야 돼. 지가 지 깨끗한 사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깨끗하다. 여러분 그렇고 많고요. 저는 하나님이 한 번씩 제 마음을 보여줘요. 뭐 이렇게 실지렁이가 있다든지, 어? 내 마음속에 뭐 옛날에는 막 뱀이 있다든지,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참 복입니다. 그런 게 안 보여서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볼만한 지금 영적 눈이 안 열려가 못 보는데요. 여러분 그런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내 영적 상태를 보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 내 아는 박집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 중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를 다 다녀요. 5만 교회를 다 옮겨 다니면서 거기 가서 막 전도 부장하고 뭐하고 막 너무너무 목사님한테도 너무너무 잘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자기가 우리가 보면 자기가 너무 교만하고 그 잘해요. 교회를 또 잘하고 막 진짜 음식도 잘하고 막 돈도 자기가 다 쓰고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도 그 뭔가 느낌이, 태도가 나는 잘해 이게 딱 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무서워요. 뭐 못하는 거는 무좀이라면 나는 다 잘해 하는 그 교만은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집사 진짜 큰일이다. 그래도 뭐 뚜렷하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가는 어떤 영성 세미나에 자기도 왔어요. 근데 한번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가 하나님 자기 눈을 열어갖고 자기를 보여준 거예요. 참 은혜죠. 근데 자기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나콘다 같이 뱀이 자기를 감고 있는 걸 자기가 본 거예요. 자기가, 우리가 그거 봤다 해도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와, 자기 스스로 영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만 영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목사 말도 안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 눈을 자기가 열어준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보니까 막 머리부터 발까지 큰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 막 나 어떡해 막 펑펑펑 울고, 그 오집사라고 같이 다녔는데 그 오집사 막 뛰어오는 거, 우리 목사님 방에. 목사님 박집사 난리 났어. 그래 가. 자기가 자기는, 그래 우리가 박집사 은혜 받았다. 이거를 우리가 말해줘도 니는 안 믿잖아. 니가 니 스스로 니를 봤으니까. 이제 정말 다 잘하면 뭐해. 니는 근본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면 그거를 하나님 깨야 되는 거야. 그 밤이야. 그래 맞습니다. 얼마나 괜찮아. 예. 그래서 경건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여줄 때 깨끗해야 돼. 하나님 깨끗해야 돼. 그리고 고아와 가부같이, 고아와 가부같이 환난을 당해서 영육간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주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세속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삶의 방식이나 모든 것을 세상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물들지 않는, 세상과 반대로 가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는,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너무 깊이 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좀 제가 좀 이렇게 좀 반성해야 될 게 있고 이러면 야고보서를 몇 번 봐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와요. 정말 나는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부터 변화되고 내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한 믿음을 가진 삶이 변화된 사람, 삶이 변화된 자신, 그것을 자꾸 프랙티스하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힘으로가 안됩니다. 그분의 말씀과 영으로 프랙티스 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봅시다. 프랙티스. 프랙티스. 아멘. 아멘.